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런 것들은 옛날에 제국을 가지고 있었잖아. 네, 그렇죠. 그건 한이라고. 네. 이 제국들을 끌고 가는 나라, 산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백두산과 한라산이 우리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네. 이 나라의 신인이 온다. 네, 네. 신인이 이 나라에 등장할 때 이게 이제 그 시대가 언어도단 시대. 네. 말과 경전과 도. 진리가 끊어진 시대. 아, 언어도다. 지금의 시대. 딱 지금 시대지. 지금 시대. 그 요거를 우리는 해인 시대라고. 해인은 인터넷의 도장이, 이 도장이 바다같이 많다. 어. 이게 인터넷 시대예요. 해인 시대에 온다, 이자가. 이자가 이제 해인 시대에 온다. 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자는 심행처멸이에요. 네. 처, 멸. 이게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하려고? 마음과 행동으로. 끊어진 세계. 어. 언어 도단만 말과 글만 끊어진 게 아니라 마음하고 마음과 행동이 멸해진 세계. 심행천. 지금의 시대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심행천면이 어떤 시대로 말하면은 애들이 말만 하면 입에서 욕이나. 친구끼리도 좋은 말 하면서도 맞아요. 90%가 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안 돼. 이 마음과 행동이 끝장난 이런 시대. 말과 이 글과 진리가 끊어진 시대, 이 인터넷 시대, 이 시대에 이제 하늘에서 허시가 온다 이 말이네. 천억 원네. 뭐 이게 하나의 동방에 오는 그 자에. 그러니까, 그래서 총재님이 지금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고 그렇죠. 지금 두 어깨가 너무 무거우시고 끌고 갈 일이 너무 많으신데 누군가 뭔가 협력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총재님 혼자로서는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말씀이 수정을 해야 돼. 네. 이 신인이 등장하면은 신인이 등장하잖아. 내가 왔잖아요. 오면은 이 한 사람의 신인이 모든 조화를 일으켜서 바뀌지. 여기에 동조자들은 이 사람을 전부 광인이라고 그래. 광인. 광인. 광인이라고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저 미친놈 아니야. 지가 뭔데 신인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 신인이 바로 광인이 바로 신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예를 들어 예수가 죽을 때 전부 광인이라고 그래. 그렇잖아. 국민전체 유대인은 몇몇은 다 죽이라 그랬죠. 강인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가이사 물어볼 때 죽여달라. 국민들이. 그 예수 죽여. 맞아. 너 이 사람을 풀어줄까? 이 사람 풀어줄까? 정치인을 풀어줄까? 도둑은 풀어주고 도둑은 풀어주고 예수는 죽여라. 국민이 한 소리야.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광인이 원래 계급은 맨 밑에가 인간이 가장 인간이 맨 밑에가 뭐요? 아주 저속한 인간이 속인. 그잖아. 그러면 범인. 범인. 이거는 이제 정치인들이야. 그 다음에 소인. 공부 좀 한 사람이지. 대인. 큰 그릇이지. 여자한테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야. 대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대인 위에 현인이 있어.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 현인. 철인이. 철인 있잖아. 도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성인이 있어요. 그죠? 진인이 있다. 진인이. 뭐, 여러분이 말하는 뭐, 미륵인지 사는 게 진인이야. 메시아. 그 위에 신인이 있다. 그러면, 광인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속인 밑에 있어요. 미친놈이니까. 이게 갑자기 이 아홉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인이 둔갑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10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 거는 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미친놈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미쳤다고 사람하는 사람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전체가 꼭 미쳤다는 말을 한 사람일수록 가서 더 절을 해.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님이 말한 대로 절대로 많은 사람이 따라다닐 이유가 없어. 오직 광인은 한 명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가 12명이 있었죠. 죽을 때 다 도망갔죠? 네, 그렇죠. 혼자야. 광인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도와준대지만은 광인은 자기 스스로 방어력을 가지고 지구에 와 있어. 아.
어. 네. 그리고 누가 돕든 안 돕든 그 자리를 가게 돼 있어. 그게 차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동정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오직 광희를 알아봤다는 거. 그것만으로 족한 거. 광희를 알아봤다. 아, 네. 응? 알아보셨다. 네, 광희는 네. 신인으로 알아봤다. 네, 네. 그러면 신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봐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야. 광인이지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오냐? 사도, 섬이면서 섬이 아닌 땅에서 온다는 거야. 그럼 이게 한반도야. 거기서 신인이 나온다. 그럼 여기 한반도 자세 보세요. 백두산이 붙어 있잖아. 네. 그 외에는 전부 사면이 물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부도야. 섬이면서 섬이 아니야. 거기서 신인이 온다. 우리나라 맞죠? 또 뭐라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자가 신인으로 온다. 그죠? 이제 내요. 아, 이게 이 사람은 어디서 와요? 아, 조선에서 온다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온다는 동방의 땅, 하늘 아래 조선 땅에서 이자가 온다. 이게 이제 예언서지, 결감적으로. 그럼 이자가 오는 거를 예언해놓은 거예요. 아. 응? 그럼 이 예언해놓은 것만 500개가 넘어요. 아. 격암유록에 나와 있는 글자지. 오, 응?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섬이면서 섬이 아니고 또 말세 성지 말세 이 실제 이 말세 아니요? 네. 말세 성지 성스러운 제왕이 하늘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시자 시부지 시부지 보지를 못해. 아니야 시부지 시부지 보긴 보는데 알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아. 우리가 시부지 한다고 그러잖아. 그냥 쳐다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세 성스러운 제왕이 하늘에서 오는데 시부지 알아보지. 세상 세상이 세인 부지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한심사 한심한 일이냐 이렇게 연세 나와요. 아.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도통 모르니 아.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아. 자세히 쳐다보지도 않고 저런 미친 놈 이래버리. 몇백 년 전에 벌써 예언을 했잖아요. 아, 500년 전에. 500년 전에. 타골도 얘기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지. 노사도 아무서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자가 와 있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축복 주지, 천사 주지. 뭐 이 명패. 네. 수많은 에너지를 줘. 예를 들어서 보자. 아멘 해봐요. 아멘. 아, 나 아멘 맨날 하는데. 또 나무아미타불 한번 해봐. 나무아미타불. 그게 무슨 에너지가 있는 거야. 잘 안 믿고. 그거 똑같은 거야. 아멘이나 예수나 석가나. 인간들하고 똑같아. 자, 진인을 미륵이라고 그러지. 미륵 해봐. 미륵? 자, 메시아 해봐. 메시아. 이게 진인입니까? 아니죠. 오직 진인은, 자, 진인까지는 인간들이잖아. 신인만 안 떨어져. 신인 그래봐. 이건 신인, 하늘에서 내리는. 그래, 신인 해봐. 신인. 이거 떨어집니까? 절대 에너지가 나오죠? 진인 그래봐. 진인. 성인 해봐. 성인. 힘이 있어요? 막. 아니, 에너지가 빠져요, 안 빠져요? 되지, 빠져요. 그러면 신이 나니까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면 구자가? 누구요? 허경영. 허경영 해봐. 신인인가 아닌가 보자. 허경영! 와! 떨어져, 안 떨어져? 기독교 봐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뭐냐면은, 기도. 예? 네? 기도. 기도. 기도 다음에, 여러분 잘 알잖아. 구원. Salvation. 축복, blessing, 응? 성령, Holy Spirit, 응? 은사, 응? 은사, 부활, 맞아. 부활, 네. Resurrection, 영생, Eternal Life, 천국, Heaven. Heaven. 자, 그러면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요게 영생이야. 영생, 천국, 응? 부활, 이 부활은 내가 빨리 쓰다 보니까, 응? 거듭 붙자야. 부활, 응? 부활, 영생, 천국. 이 8단계를 거치는데, 누구도 성경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에게 올 자가 없다. 율법에서는 여러분 전부 빵점이야. 저 신학도 공부했는데요. 그러니까 신학,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교수들이 여기 네. 오잖아. 신부님도 오고. 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가르쳐. 예를 들어 신학을 배웠잖아. 네. 그러면 팔복이 있어요. 네. 기독교 팔복. 네. 팔복 이거, 있죠. 기독교 팔복에 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이 사람이 신학을 했어. 네. 자, 팔복이 마태복음 5장 9절이야. 그러면 네. 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영빈. 응?
영빈 천국. 한문으로 내가 전부 줄여서 늑자식. 심리가 한자 보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 애통 위로. 그래 안 그래요? 애통하는 자 보고 있다니요. 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애통 위로. 아, 나 한문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영빈 천국 애통 위로. 온유지역.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뭐 받는다. 이렇게 나는 전부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그렇게 외워버려요. 그러면은 애통이 무슨 뜻이? 애끓는 심정. 애끓는 심정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거야. 돌아가셨지. 그것을 그걸 애끓는 심정을 예수는 이거라고 그래. 집착을 버리라는 거. 왜 애를 끌어? 모든 걸 내려놓고 남한테 줘버리고 십자가를 져버리는데 뭐 애통해? 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예수의 십자가를 맞아. 대신 지고 가는데 다 내려놨는데 뭐 애통해? 그렇지, 맞아. 그게 무슨 뜻이야? 왜 예수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내가. 진짜 맞아 맞아. 날씨 뜨겁네요. 집착을 버리라. 맞아 맞아. 네. 모든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라. 행복 찾기를 해라. 행복이 늘려 있어. 맞아 맞아. 행복이 늘려 있어. 다리가 하나가 절대 안 되면 하나가 있잖아. 그 행복을 찾아요. 맞아. 볼 수 있잖아. 다리는 잘라져. 그러면 행복을 찾으면 하나만 없지. 다리 하나만 없지. 다 있어.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럼 행복 찾기를 왜 안 해? 무엇 때문에 애통해? 맞아. 있는 거는 있는 건 안 보고, 없어진 것만 보고 애통해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걸 집착이라고 해. 맞아요. 그죠? 있으면 있는 대로 나머지 하나님이 가져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준자가 가져가서 맞아. 마이너스에서 가져가서 그러면 빚갚은 거야. 근데 그거 왜 애통해? 내 말이 맞아.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지금. 편해지지. 그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이 호의를 믿고 있는 거야. 마음이 싹 편해져 지금. 편해지지. 그럼 뭐예요? 애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킨 거에 대해서 항상 부족하다. 맞아 맞아. 맞아.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비해서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맨날 더 달라고 더 간구만 해. 간구만 하고 있어. 블레싱만 축복 달라 블레싱만 요구하고 있으니 그게 애통이다. 내가 주인이 시킨 걸 그대로 지키지 못한 걸 애통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걸 애통해. 이제 이해가 안 돼. 내 개인 감정이 애통한다. 있을 수가 아니야. 없어. 아버지에게 줘야 될 걸 불효를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자식된 도리로서 정말 아버지가 시골에서 다 늙어가는데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 아버지 혼자 남아있어. 밥을 혼자 해먹고 있어. 나이가 90이야. 자식이 애통해 안 해. 애통해야지. 애통해. 그게 애통. 내 개인의 욕구에 애통은 아니야. 정말 큰 대의를 위해. 대의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그 밥거리 먹고 있는 거. 이혼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보고 자식이 다섯 살, 하나는 아홉 살인데 이혼을 해. 그때 그 자식을 보고 애통해. 그래. 맞아요. 내가 이걸 밀려야 되나? 맞아요. 내가 이걸 이혼을 얘들 인정사정없이 잘라버리고 내 인생을 가야 되냐? 아니면 저 엄마만 쳐다보이는 저 애 둘이를 버리고 내가 과연 비인간으로 몰지가 내 행복을 위해서 가야 되냐? 이런 남에 대한 애통. 무슨 이야기죠? 그 자식들에 대한 염리. 무슨 이해가 돼? 그게 애통이지. 내 욕구 불만의 애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연민. 신에 대한 연민. 그 어린 자식들을 두고 과연 내가 이혼을 해야 되냐. 이런 연민의 정의의 애통이에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애통을 많이 하는 자는 우리 총재님이신 것 같아요. 나는 신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산주의를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최하를 미니멈을 중산층 그 맥시멈은 세계재벌 지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건 될 것 같아요. 그게요. 네. 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보시니까. 그게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나쁜 게 잘 봐요.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행동이야. 맞죠? 불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는 의지하면 안 돼. 오직 우리는 의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의지해서는 안 돼요. 아. 오직 신. 신인만 의지하면 돼요. 내가 와 있죠? 그럼 내 이름 부르면 돼요. 알겠죠? 쉽네요, 그거는. 아주 쉬워요. 그러면 바로 블레싱이 들어와. 축복이 들어와.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